어서오세요. 여긴 이수현 오피셜. 안녕하세요. 이웃집 수현입니다. 와, 오늘 엄청 오랜만에, 진짜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 콘텐츠는 할 때마다 오랜만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또 오랜만에 가져온 콘텐츠입니다. 이달의 수현템 인데 오늘은 특별 버전으로 바캉스 템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호호호호하하. 제가 생각한 바캉스는 멀리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바캉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외인 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갑자기 나오는 술. 아니 언니 술 안 드신다면서요. 술 안 드신다면서요. 갑자기 와인이 왜 나와? 예, 제가 먹진 않습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를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짠짜잔. 와인 오프너입니다. 인싸가 될 수 있는 와인 오프너예요. 제가 그래서 와인은 안 먹는데 와인은 무진장 따요. 원래 이제 와인 딱 싹 넣어가지고 이게 싹 팍팍팍 이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돈 내 산은 아니고요. 아빠가 사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알콜 와인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들이 막 뭐 파티를 하거나 모이면 무알콜 와인을 그렇게 갖고 오세요. 그 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갖고 와서 이걸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반해가지고 오빠랑 제가 그거 사달라고 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 이렇게 두고요. 그냥 잘못 눌렀네. 위로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요. 안 들어갔네. 잠깐만 기다려보자. 아빠 제대로 된 거 준 거 맞아요? 밑에를 다시 눌러줍니다. 잠깐만. 잠깐 이상하네. 그치.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이시냐고요, 보이시냐고요. 짜잔짠짜란 뽕. 이렇게 하면은 뚫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눌러주면은 알아서 나옵니다. 그치? 이게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오늘 와인 마시자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이걸 기다려. 이렇게 하면 엣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바로 저 녀석 좀 놀 줄 아는 친구인데 바로 이렇게 된다고요. 인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술에 눈을 떴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기분은 또 내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맥주 텀블러입니다. 그냥 평범한 텀블러인데 빨대가 장착돼 있는 텀블러인데 멀리서 보면 다 맥주인 줄 알아요. 하지만 맥주가 아니라는 점. 이 안에다가 콜라나 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짠하면 나도 맥주를 마시는 척 할 수 있고 맥주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죠. 이게 제품은 세이투쉐라는 브랜드고요. 저희 오빠가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홍보해주려고 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잘 써서 소개해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차에 두고 막 마시다가 막 음주 측정이라도 만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투쉐가 어디 브랜드죠? 텀블러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템. 타다. 이것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협업으로 무슨 공연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닥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도 많이 쓰고 좀 빈티지한 감성을 내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런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바로 찍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스태프분들 찍기. 한 바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를 그냥 바로 눌러주면은 조금 킹 밖에 얘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려요. 이렇게 되면은 스태프분들의
셀프분들의 사진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나 이런 빛 번짐 같은 게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직접 찍으면은 여기 있는 이 카메라 렌즈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핸드폰 어플로 예쁘게 잘 그 막 필터 넣어가지고 예쁘게 찍으시고 이거랑 연동을 해서 이걸로 인쇄를 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거의 사실 카메라라기보다는 프린터죠. 프린터인데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필름 뽑는 그 느낌이 그 느낌 내시라고. 다음 아이템 타다! 이것은 스피커냐? 아닙니다.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무려 쿠팡에서 60,000원 넘게 주고 산 블루투스 마이크예요. 저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되게 많이 써봤어요. 블루투스 마이크라는 게 나온 순간부터 저는 찾아 헤매었어요. 왜냐면 조금만 노래를 크게 틀어도 아니 내가 조금만 고음을 질러도 얘가 막 으악! 이런 소리를 내버리니까 그럼 노래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 좀 괜찮은 성능 좋은 스피커 없나 하다가 쿠팡을 보다가 가격대가 6만 원대길래 무슨 블루투스 마이크가 무슨 6만 원대나 해 이러고 사봤어요. 그래서 뭔가 다르지 않을까, 비싼 게 내장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내가 한 성능을 보여드리자면 안 해놨어.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 목소리 어떻게 담냐? 아. Yeah, you really tried, but I was meant to wear the lies you told me. What? All the shit you tell you can hide from your way, you wanna stop me. Hey, you. ...을 내면은 다 깨지거든요. 지익 하면서. 근데 얘는 안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반주에다가 크게 노래를 부를 맛이 나는 거죠. 단점은 집에서 못 써요. 이거는 그래서 여행 갈 때 주로 저는 무조건 갖고 가고요. 저는 제주도 가서 빈 공터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차 안에서 이거를 진짜 맥스로 하고 노래를 막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지막 아이템 타다! 갑자기 유혹하기. 이것은 면도기죠. 여름에는 어디에 바다 가야지, 물 보러 가야죠. 수영장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제모가 필요하죠. 제가 제모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피부가 예민해서 제모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조금 정착한 제모기여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이 위에 달려있는 이 젤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한 번에 긁으면은 왜 웃기지? 아, 웃긴 게 아닌데 이게 한 번에 제모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 왜 달려있는지 아세요? 이게 약간 거품 같은 거 비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잘 안 나고 좋습니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캉스 갈 때 꼭 챙겨가시라고. 마지막 추천템 질레트 면도기. 자 이렇게 제가 올 여름에 바캉스 갈 때 가져가면 좋을 만한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때 좀 유용하신 것 같나요? 저는 꼭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시면 후회는 안 할 겁니다. 특히 블루투스 마이크. 다들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부끄러워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많이 부르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올해도 재밌는 바캉스 떠나시고 재밌는 휴가 보내시고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떠나세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들도 바캉스에 꼭 챙겨가시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취소 안 돼요. 됐지?